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3부 시작에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롯데가 순환 출자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순환 출자 완전 해소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예. 또 순환 출자랑 반대되는 개념이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지주회사는 무슨 뜻인가요?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하철 2호선이 순환 지하철이잖아요. 뱅뱅뱅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롯데 그러면은 롯데 호텔, 롯데 쇼핑, 롯데 백화점 이렇게 계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열사들이 뱅뱅뱅 돌아가면서 서로 꼬리를 물고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롯데 쇼핑이 한 14%, 그다음에 롯데 제과의 한 9%, 또 다른 계열사의 한 6%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롯데 호텔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롯데 제과, 롯데 쇼핑 뭐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가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의 지분을 가지고도 전체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 출자의 연결고리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열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주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홀딩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투자회사와 사업에서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회사를 홀딩스 지주회사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한 회사로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아놓음으로써 그 회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배 구조율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광륜사가 전체 지분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호텔이 전체 롯데 계열사를 다 가지고 있어버리는 구조가 되면은 자칫 일본의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까지 지배하는 형태로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 정세에도 맞지 않고 또 신동빈 회장의 어떤 지배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광륜사하고도 연결을 고리를 끊고 한국에 있는 롯데 계열사들만이 하나의 독립된 롯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롯데 지주사를 만들어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정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두 분 전문가 두 분 교수님 오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정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중에 하나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이제 끝이 나고 패럴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삼각 외교가 빛이 났던 그런 올림픽이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이게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볼까 합니다. 김영철 기왕과 문 대통령의 삼각 외교 북미 비핵화 접점 있는가 이 주제로 먼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게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 동결에서 폐기로 2단계 해법을 제시했고 비핵화라는 단어를 적시하셨는지 명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는 쓰신 것 같고 김영철은 반응 없이 경청했다 하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평창 외교 2라운드가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 교수님. 기본적으로 뭐 현재 앞으로 평창 이후가 걱정이라고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관건이 그거고. 그러나 일단 현재 뭐 현재까지만 평가를 하면 일단 평창 올림픽이 저렇게 네. 뭐 그래도 어떤 뭐 큰 무리 없이 네. 문제 없이 그리고 뭐 세계 찬사를 받으면서 뭐 끝났다 하는 건 전 높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북한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제 참가를 했건 간에 예. 뭐 그 점도 긍정적으로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냥 만약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면 예. 북한이 참가도 하지 않고 예. 뭔가 몽리를 부리고 예. 뭐 그랬다면 정말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예. 정말 참담하고 올림픽 기간 내내 뭐 마음을 졸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평화올림픽이 되었고 평창올림픽이 잘 끝났다고 하는 것은 네. 높이 평가하고 굉장히 우리가 박수 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렇게 된 경위를 좀 따져본다면 이건 좀 묘합니다. 사실은 예. 뭐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예. 김정은의 결심 한마디로 된 거죠. 예. 신년사에서 결심해서 예. 뭐 어떤 대표단을 내려보내고 김여정을 내려보내고 김영철을 내려보내고 네. 그런 결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거둔 것이지 우리의 무슨 노력이 어떤 결실을 배운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결과를 평가절할 생각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평창 이후는 그럼 우리의 결심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뭔가 좌우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역시 북한의 어떤 결심 예. 내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우리는 물론 열심히 그 중간에서 북미 대화 좀 해봐라. 그리고 비핵화 나서는 어떤 첫 단추를 좀 끼워봐라. 네. 그렇게 열심히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에는 북한이 혹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 절대로 말 언급할 가능성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뭔가 이제 대화에 나설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건 북한이 뭐 명시적으로 이제 비핵화라는 언급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북한 한번 만나서 북한이 그래도 비핵화 대화에 나올 의사가 있는지 한번 좀 탐색해 보지 않겠느냐 예. 이런 정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예. 뭐 그런 노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예. 뭐 그런 노력이 좀 결심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좀 관망해야 될 뭐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예. 박성민 교수님. 우선 좀 큰 틀에서 이제 평창올림픽에 대한 평가 하나 하고 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있었던 외교적인 행보들을 좀 평가할 때 뭐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고 또 일부 방송도 보고 얘기도 듣고 했던 종합하면 저는 예. 상당한 성공적이었다. 예. 형식과 내용 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 북미가 뭐 전쟁을 하느니 마느니 네. 분단 국가 분단에서도 제일 가까운 평창 강릉 이쪽 아닙니까? 네. 거기서도 분단 진짜 분단된 나라 맞아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전쟁이나 공포 없이 네. 또 테러 없이 그래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그 자원봉사자들의 특택으로 네. 저는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형식으로 이뤄냈다. 네. 아마 또 거기다가 뭐 개회식 폐회식 또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스토리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 한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네. 그것도 북한의 대형 데스 게임이 그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은 네. 빛과 예. 드론을 통한 IT 강국의 위력을 보여줬다. 상당히 성공적이다. 예. 형식에서는. 예. 너무 상당히 위대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적으로도 뭐 요즘 오늘도 저를 밖에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사람들 들어보면은 평창올림픽 얘기하면은 좀 영미라고 하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고 하는 예. 거.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빙판에서 맸습니다만은 설상에서도 메달이 나오고요. 네. 또 이 컬링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근데 한번 다 경기를 다 봤습니다. 아직도 규칙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그 저 시골에 한 그 이 그 조그만 동네에서 네. 클린장이 만들어진 의생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서 팀을 맞춰가지고 예. 메달을 땄어요. 예. 이거 사실 기적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예.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7위했죠. 예. 상당히 저는 그 내용에서도 굉장히 좋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외교는 어떠냐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외교는 앞서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 김정은의 결심이 물론 중요했습니다만 김정은의 결심을 만들어낼 때 우리 정부의 노력도 저는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노력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에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대한민국은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면은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는 보지 말자. 물론 뭐 노동요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 북한과 미국은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남북 간에도 여러 채널 통해서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 만나고 합니다. 상담원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고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오케이를 해서 들어온 것이지 또 우리 정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나와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하다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평창 참가하겠다니까. 네, 그런 말씀은 아니지. 저는 그렇게는 예. 뭐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그건 예. 아니다. 우리 예. 정부에 또 있었던 것이고 예.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조율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다. 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한미 간에 무슨 뭐 이게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평창 이후에 더 큰 갈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조금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노설 교수님께서 네. 그 북한의 김정은이의 결단 또는 결심으로 이번에 뭐 특사단이라 그럴까요? 북한이 내려왔다. 김여정을 비롯한 김영철까지 내려온 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북 간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 수십 년이 아니라 한 적어도 한 수십 개월 동안 한 뭐 10개월에서 한 몇 개월 동안에 물밑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김정은이의 연두교서에서 발표가 되었던 것이지 무조건 뭐 연두교서로 인해서 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뭐 물론입니다. 네. 뭐 지금 우리가 뭐 연락이 남북 간의 어떤 접촉이 다 끊어졌다고 하지만 네. 뭐 전쟁 중에도 서로 뭐 교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밑에서는 그 점 부인하지 않고요. 예. 그러나 가장 큰 동인이 뭐였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강조하기 위해서 과연 김정은이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뭐 북미 간 접촉의 노력으로 했느냐 그런 결심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왜 갑자기 그런 이른바 그 북측 표현을 빌리면 통 큰 결단을 했느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북한이 다른 대통령 같으면 과연 지금 같은 움직임을 보였겠느냐. 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정말 진짜 때릴 수도 있나 봐. 이렇게 예.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성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첨단 무기라든지 기타 가공할 무기, 어떤 무력 시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취임하자마자 시리아를 공격했는데 네. 북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 거기서 내세운 게 두 가지 명분이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시리아 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예. 두 가지였거든요. 핵무기인 뭐 화학무기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 대표적인 거죠. 예. 그럼 북한이 뭐 미국이 없는 걸 찾아낸 것도 아니고 이라크나 이런 일인데처럼 그렇죠. 그건 있다고 공언하고 있고 예. 그것을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확증도 필요 없는 것이고 네.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왜 북한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유난히 네. 연두교서에서까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계속 탈북자들을 초청해서 북한 대북학관까지 네. 왜 계속 북한의 인권을 강조하느냐. 특이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얘기입니다, 딱 보면. 시리아를 공격할 때 명분이 대량 살상 무기와 인권 침해. 네.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북한 김정은이 잘못하면 뭐 정말 아니할 말로 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른바 코피 전략처럼 뭔가 때릴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위협,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북 제재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북한 실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 대북 제재 과거에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았는데 중국까지 동참하면서 네. 어떤 명분을 지금 이 국제사회가 중국에 네.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코너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대화에 나온 것이지 네.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미국 쪽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대화에 나서지는 않았다. 예. 대화에 나서는 그런 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화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충분히 어떻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삼각 외교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 명시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 뒷배경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이제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고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단계 해법을 제시를 했어요. 핵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폐기 쪽으로 가자. 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안을 김영철이한테 했다는 이야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그 북미 대화의 의사를 북한이 밝히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즉 미국은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 즉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거다. 바로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핵 포기, 핵 동결이 아니라 바로 2단계가 아닌 바로 즉각적인 핵 포기가 아닌가, 핵 폐기가 아닌가 그렇게 들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중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우리가 비핵화라고 얘기할 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네. 핵 동결 이후에 핵 감축이나 비핵화를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명령만 해서 문제가 아니죠. 네. 그리고 핵 비핵화로 가기 위한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네.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김영철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김정일 때도 그랬어요. 네. 우리는 대화 문 열려 있다. 미국도 우리도 대화하자. 예.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미국은 비핵화 입장부터 먼저 밝혀라. 천만의 말씀. 우리가 비핵화하기 전에 내가 뭐 해줄래? 예. 지금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면 이제 핵 무력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면적으로 핵을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경우에는 네. 그 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보자. 이거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로 가기 위한 2단계 조치를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 우리 그거 필요 없어. 핵무기 일단 다 없애봐. 그러면은 그 두 나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노동현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지금 평창을 계기로 한 네. 평화 무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하는 걸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앞으로 이제 그러면 그렇죠? 금리 대화까지 어떻게 네. 이어질 것이냐 네. 네. 하는 거로 계속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죠. 우리 농부의 노력, 물밑 노력, 예. 미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물밑 노력, 예.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평창의 평화 무드가 이어졌다. 예.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예, 예. 그게 아니고 예. 철저한 압박과 제재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예. 이렇게 보는 건 천양지차거든요. 그렇죠. 저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제 철저한 대북 제재와 압박 쪽으로. 때문에 예. 북한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예.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비핵화로 한반도 비핵화까지 이어지기 위한 여정도 결국 그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결 그다음에 국제사회 지원 네. 그다음에 핵폐기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건 과거 방식입니다. 예.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걸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죠.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 예. 북한이 자 우리 이제 그만할게 예. 동결할게.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 지원이 이어진다. 그럼 북한이 핵폐기로 나간 대화로 갈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아니죠. 겁니다. 예.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북한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핵을 폐기하기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죠. 예, 공언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동결한 다음에 그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핵폐기로 나가는 대화를 해볼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고요. 예. 지금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화로 나왔다. 어쩔 수 없이 북한하고 뭐 미국하고 북한도 우리가 뭐 대화할 충분한 의도가 역량이 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비핵화 이외에는 살 길이 없다. 예. 라고 선언하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 계속해서 철저한 압박과 제재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보검을 틀어지었다라는 표현을 했고 방금 노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북한은 이 보검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허장성세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북한이나 최고 지도자들 또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우리 정부가 그것이 아마 노동일 교수님과 박상민 교수님 말씀하시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생명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